안녕하세요. 간밤에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틀 연속 저희가 8월 15일 광복절 휴일을 겪는 동안에 지금 오른 이유는 뭐고 지금 60일선도 이제 붕괴하면서 추가 급락을 걱정했던 엔비디아의 상승 때문에 나스닥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젠슨황의 의도는 뭐고 23일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지금 뭐 판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쭉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한미반도체에 관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이익특실도 한번 따져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8월 14일과 15일 연속으로 뭐 엔비디아 주가 급등을 했죠. 사우디에서 H100을 최소 3,000개 주문했다는 소식이 첫날 투자 심리를 돌렸고요. 또 둘째 날에는 조지 소로스가 AI 관련주를 사들였는데 거기에는 AMD 주식 25만 주하고요.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주식도 각각 1만 주씩 사들였습니다. 드래켄 밀러라고 투자에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엔비디아가 최소 2-3년은 들고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차트를 보시면 60일 병선이 붕괴됐다가 장대 양봉이 생겨서 올라왔습니다. 이틀째 양봉까지 하면 그 20일선 또다시 탈환하기 직전이거든요. 과학자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의 관점에서 이 현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치가나 사회과학자들은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기적인 관점하고요. 단기적인 관점이 항상 공존합니다. 단기적인 거는 이제 증권시장에서 당장 그 8월 23일 날 발표되는 이 회사 실적이 호언한 대로 매출액 11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지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은 이제 실제로 AI 산업 자체가 얼마나 발전하느냐 이거 집중되어 있죠. 근데 보통은 단기적인 게 당연히 더 빨리 오고요. 장기적인 건 천천히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장단기 구분이 좀 의미가 없을 정도로 AI 관련 산업계에서 호황이 초스피드로 바뀌고 있습니다. 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서 엄청난 수요가 일어나고 있는데 선물 옵션 테슬라는 테슬라대로 자율주행 모델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1조 원을 들여서 도조 슈퍼컴을 제작하기로 했고요. 애플도 조용하게 AI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뭐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인공지능 컴퓨팅 파워를 싼값에 제공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중국도 사우디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국제적인 슈퍼칩 쟁탈전입니다. 첫 번째 이제 엔비디아가 지난 5월에 발표한 슈퍼컴 게임 체인저인가 이거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지난 5월 29일 날 대만 타이베이에서 이거 2023년 컴퓨텍스 컨퍼런스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엔비디아는 자체 개발한 CPU 그레이스 하고요. 기존 H100 우리가 아는 GPU 슈퍼칩 이 두 개를 결합해서 그레이스 호퍼 슈퍼칩을 내놓았어요. 이 슈퍼칩 하나도 넘사벽의 성능인데 이거 보시면은 뭐 엄청나 보이지 않습니까? PCIe라고 인텔에서 표준 규격으로 제공하는 이 CPU하고 GPU를 연결하는 다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 NVLink라는 걸 사용했는데 그래서 대역폭하고 속도를 둘 다 잡았다고 합니다. 그 NVLink를 통해서 CPU하고 GPU의 교통속도 이거를 잡았다고 합니다. 이거 보시면 들어가는 이제 4개의 HBM이 들어가는데 이게 HBM3로 알려져 있고요. 이건 SK하이닉스에서 전량 제작했습니다. 용량이 96GB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대역폭은 5TB 정도, 4테라, 5TB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레이스 호퍼 CPU를 보조하기 위해서 480GB의 LPDDR5X가 들어가는데 용량이 훨씬 많죠. HBM3보다. 그 이유는 HBM3가 훨씬 대역폭이 넓기 때문에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HBM3는 그야말로 하이스피드. 그 다음에 LPDDR5X는 느립니다. 느리기 때문에 더 많은 용량을 박아 넣은 거죠. 그래서 이 칩 하나, 슈퍼칩 하나에 576GB의 램이 들어갑니다. 이 슈퍼칩 256개를 NVLink 기술로 묶어서 단일 GPU처럼 사용하게 하는 슈퍼컴을 이 자리에서 발표를 했죠.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인데 이전 모델인 DGX-A100보다 500배 향상된 1엑사플롭의 성능에다가 엑사플롭이요. 100경입니다. 100경. 그 메모리 용량만요. 아까 제가 한 개당 얼마라고 했죠? 576GB라고 했는데 이게 256개니까 계산을 해보시면 144TB에 달합니다. 아마 슈퍼컴 중에서는 가장 메모리 용량이 클 겁니다. 그래서 1테라는 1024GB니까 아셔야 되고 이게 아까 100경번에 연산을 하는 수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슈퍼컴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현존 1위의 슈퍼컴이 3만개의 AMD 칩을 사용한 것으로 프론티어 슈퍼컴이라고 하는데 연산 속도가 1초에 1.1 엑사플롭입니다.
이 컴퓨터가 엑스플롭이니까 거의 다 따라왔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단 256개의 슈퍼칩으로 이 성능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으니까 정말 넘사벽입니다. 더구나 엔비디아는 올해 이 256개를 4개로 묶어서 새로운 슈퍼컴 헬리오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자체 사용 용도라고 그러는데요. 핵심은 NVLink인가요? 이거 NVLink 그림인데요. 이게 뭐냐면 NVLink는 이 256개의 칩 덩어리를 하나의 GPU처럼 가능하게 만드는 이 회사 고유의 기술입니다. 이거 촘촘하게 엮여져 있죠. 그리고 이건 NVLink 스위치라고 해서 이 링크를 원활하게 하는 제어장치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GPU는 시스템에 이 NVLink를 통해서 GPU가 아까 576GB라고 했는데 자기가 사용한 게 좀 부족하면 옆집에 가서, 우리는 같은 팀이니까, 그렇죠, 옆집에 가서 다른 GPU에서 추가로 메모리를 끌어 쓴다 이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웃집 저장 창고에 여유가 있으면 그 공간을 빌려 쓴다는 건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NVLink하고요. NVC2C 링크입니다. 후자는 아까 이제 그레이스 칩하고 GPU 칩을 연결할 때 인텔의 PCIe라는 그 E는 익스프레스의 준말이거든요. 그거의 기술이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걸 가능한 게 NVC2C입니다. 그러니까 NVLink는 좀 거시적으로 연결하는 거고요. NVC2C는 하나의 칩 안에서 연결하는 건데 이게 다 같은 기술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얼마냐? 세 번째, 범용으로 파는 제품이 아니고요. 데이터 스케일링을 하는 거대 회사에게 맞춤형으로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딱 봐도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의 사가라 이거죠. 제작 가격이요, 256개 구성 한 센트에 수천만 불로 추정이 되는데 그래도 능력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타사 대비해서 컴퓨팅 파워도 좋고요. 전력 효율도 엄청나게 좋다고 하거든요. 그레이스 호퍼 슈퍼칩 하나에 500W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 제가 그레이스는 쓰지 않았지만 데이터가 굉장히 뛰어난 그런 회사가, 클라우드 회사가 대규모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제품을 사는 게 적합하다고 합니다. 만약 소규모의 기업이고 많은 다양한 일을 복수로 하는데 슈퍼컴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면 하위 규정인 DGX-H100하고요 DGX-A100이 적합하다고 하네요. 네 번째, 엔비디아는 어떤 전략을 쓰고 있나,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드웨어 슈퍼컴 중에 하나를 한 달에 5천만원 정도의 가격에 스타트웹에 렌탈하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게 클라우드 서비스고요. 이제 클라우드에서 기업들이 생성형 AI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관련 소프트웨어도 배포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네모 언어 서비스하고요, 뭐 피카소, 바이오 네모 세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는데, 이 네모는 거대 언어 모델을 DGX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이게 도와주는 프로그램 툴이 되겠습니다. 피카소는 이제 이미지 작업을 할 때 심지어는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텍스트에서 비디오로, 텍스트에서 3D를 생성할 때 그런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예, 기업들은 DGX 클라우드에서 이를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에요, API를 통해서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기존 모델을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기업 쪽에서는 한번 이렇게 API 해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자기네들이 받는지, 그리고 미리 구축된 기본 서비스가 뭔지 땡겨서 쓸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굳어졌으면 자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퍼런스라고 하죠. 그 데이터를 이제 추론 과정에 슈퍼컴을 이용해서 한번 이제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싼 가격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AI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완성해서 자신들의 도메인별로 구축해서 정말 AI 서비스를 뭐 유료로 하든 무료로 하든 제공할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의 목적은 AI, AAS이죠. 기업들이 제공하고 싶어 하는. 최근에는 이제 요 엔비디아에서 옴니버스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물리 엔진이, 물리 엔진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연계 법칙 이런 건데요. 이런 거를 구현한 이 가상의 메타 월드가 되겠습니다. 이 사이버 시장인데, 여기에 보면은 교육, 시뮬레이션, 게임 제작 등이 이 환경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BMW하고요, 도요타하고 아마존이 작업 환경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이 제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거 보시면 이게 장난감 같은 건데, 이게 시뮬레이션 내에 지금 환경이거든요. 이거는 바이오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고요. 한마디로 넘사벽의 하드웨어, 가속기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서 AI 생태계를
구축해서 전방위적으로 시장을 다 먹겠다는 게 엔비디아 전략입니다. 지금 뭐 구글하고 아마존이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뭐 칩이 없어서 서비스를 못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를 태우는데 엔비디아는 유효하게 이런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 말입니다. 최근에 주가 하락은 왜 일어났냐? 공급망 이슈에다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거든요. 여섯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공급망은 빠른 시일 내에 구축될까? 느리지만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고요. 이제야 SK하이닉스는 청주에 HBM 공장 증설에 나섰고요. 삼성전자도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TSMC는 지금 COWOS 패키징을 통해서 지금 이 슈퍼칩을 만들어줘야 되는 입장인데 최대 고객이 엔비디아가 아니고 애플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애플 점유율이 23%잖아요. 퀄컴, AMD, 브로드컴 다음에 엔비디아이거든요. 다섯 번째. 근데 다행인 거는 퀄컴하고 AMD가 최근에 주문량을 좀 줄이고 있어서 엔비디아의 숨통이 좀 트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하고 원래 엔비디아 사이가 되게 안 좋거든요. 예전에 애플에서 엔비디아 제품을 사용을 했다가 여기 노트북에 그래서 완전히 이제 절단이 난 적이 있어요. 발열을 컨트롤 하지 못해서 그 이후로 애플하고 엔비디아는 원수인데 어쩌면 지금 패키징 공장 사용에서도 약간 견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퀄컴하고 AMD가 PC 시장하고 스마트폰 시장이 침체되는 바람에 주문을 줄이고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주문 소화에 약간의 여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TSMC가 3조 7천억을 들여서 COWOS 관련 패키징 공장을 증설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서서히 도움이 줄 텐데 일각에서는 이마저도 부족하다, 더 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가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젠슨황이 꿈꾸는 것 이 편이겠죠. 젠슨황 이야기는 일관돼요. 인류를 위해서 모든 분야의 발전을 인공지능 GPU의 성능을 통해서 가속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바이오 연구개발, 신약 개발이죠. 기상예측, 엔터테인먼트, 심지어는 반도체 제작. 이 반도체 제작도 ASML의 극자외선 노광기를 가져와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 물류 개선, 아마존의 물류 개선 그런 거 말하는 거죠. 자율주행, 거대 언어 모델 개선 등에서 그동안 불가능했던 거를 인공지능을 통해 가능하게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항상 과거에 보면 엄청난 R&D 비용을 투입을 하면 확률적으로 항상 인류의 기술은 느리지만 시간을 두고 개선되어 왔거든요. 이 속도를 인공지능을 통해 가속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젠슨황은 자신의 인공지능 파운데이션을 하나의 공장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이 별도의 프로그래머는 없이 프로그램이 가능한 시대가 온다고 믿고 있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인데 어쨌든 밀어붙이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 엔비디아 매출 전망은 어떻게 되냐? UBS가요. 엔비디아의 GPU 생산량이 올해 150만 개에서 내년에 313만 개로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계란 평균 가격이 상승할 건 자명하죠. 수요도 급증하고 있고 신제품 출시도 내년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내년 매출은 이대로라면 올해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인데 영업이익도 전 2배 이상 늘어날 것 같은데 UBS는 좀 험불하게 내년 주당 순이익은 올해 10달러에서 17달러 정도로 늘어난다 이 예상이 되어 있고요. 3분기 매출액은 144억 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가 안 나왔는데 벌써 3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셈이죠. 아홉 번째 마지막인데 생태계 내에서 각사의 이해득실을 따져보면요. 엔비디아는 하청업체에 대해서 이익을 일정 부분 이상으로 보존해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애플하고 똑같은 전략인 것 같고요. 내년 매출액하고 이익은 현재의 추이를 보면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날 것 같습니다. 다만 생태계에 속한 회사들의 그만한 매출 증가율을 허용할지는 의문입니다. SK하이닉스는요. HBM3가 HBM2보다 두 배 이상 비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문제는 정확한 가격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HBM3가 특히 그렇습니다. HBM2E를 사용해서 A100 GPU를 생산했을 때 HBM2E 메모리 비중이 대략 A100 GPU 그 전체 가격의 8.5%로 추정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어느 분이 추정을 해놨는데 타당한 것 같아서 저도 그 논리를 그대로 썼습니다. 6개가 사용되는데 개당 가격이 28만원으로 추정되니까 6개 가격은 168만원이다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8%인데 이 비율이 좀 줄어들어서 엔비디아 GPU 매출 대비 HBM의 비중이 6%만 유지해도 괜찮지 않냐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내년 엔비디아의 GPU 매출액이 120조만 되어도 HBM 관련 매출액이 7조 2천억이 되고요. 요거를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나누겠죠. HBM만 요렇게 되고 LPDDR5X라든가 AI 관련 여타 D램 매출을 합하면 엔비디아에서 발생하는 매출액만 10조 원 이상이 되니까 이걸 나누면 수조 원 이상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2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두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 비중이 8%라면 HBM 관련 매출액만 9조 6천억이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걸 반씩 나눈다고 해도 5조 원, 5조 원 하면 HBM만 2조 5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두게 되거든요. 현재로서는 밑에 이제 TSMC보다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입장이 좀 나아요. 왜냐하면은 전체 GPU 칩 매출 대비 8% 최대, 좀 못하면 6% 정도의 이 매출이 따라서 증가하지 않습니까? 근데 TSMC는요, 4나노 공정 웨이퍼 판매가가 장당 2만 달러로 추산이 돼요. 웨이퍼 하나에 60개 정도의 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20개 정도가 불량이라고 하면 사실은 불량률은 더 오를 것 같은데 어쨌든 40개를 이제 가지고 생산한다고 하죠. 40개의 이익이 엔비디아 거의 170만, 180만 달러를 올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COWS 공정을 하는 TSMC 입장에서는 그 개개의 칩에 대해서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고요. 칩다의 전체로 이익을 취하는 거니까 제조 공정에서 봤거든요. 이게 한 3만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TSMC는 대략 엔비디아의 매출 대비해서 2% 약간 안 되는 비율로 매출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170만 달러라고 했잖아요. 여기 3만 달러니까 2%가 안 되죠. 만약에 COWS 공정으로 인한 비용을 TSMC가 1만 달러 더 달라 이래가지고 2만 달러로 한다고 해도 엔비디아의 매출 대비 3% 안 되는 비율로 TSMC의 매출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큰 수혜를 입죠.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사실은 더 큰 수혜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중 상황이기 때문에 제조 단가가 낮아질 염려도 적고요. 사실 메모리 관련해서 TC본드는 한미반도체가 독점이거든요. 그래서 BES나 지금 ASMPT는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뭐 이쪽으로 하고 있고 HBM과 관련 없는 영역에서 TC본딩 장비를 TSMC에 제공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독점입니다. 이상으로 대단한 기업 엔비디아의 전반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